어느 모임이든 내가 어딜 가는 곳마다 내가 제일 잘한다? 너가 짱이다 라는 소리만 듣는다. 이거 약간 경계하셔야 됩니다.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편한 상태로만 다니다 보면은 인생이 꼬이는 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풀리진 않더라라는 게 내 돈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결국 30대 때 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엑셀에 이렇게 내 재무 상태를 기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내 돈의 흐름을 한번 딱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김짬뽕 따나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들 김짬뽕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에 서른으로 물론 만나 29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른으로 1년을 살아보니까 지난날에 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30대에 이걸 모르면 인생이 좀 꼬이는 게 있더라고요. 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찐짠이들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그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무료 템플릿까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30대 인생에 꼬이는 첫 번째 신호. 주변에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약간 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엥? 굳이 내가 왜 혼나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주변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 기준이 완전 달라지고 나의 성장 척도도 완전 달라져요. 어느 모임이든 내가 어딜 가는 곳마다 내가 제일 잘한다? 너가 짱이다 라는 소리만 듣는다. 이거 약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삐뽀삐뽀 위험 상태세요. 물론 내가 진짜 짱이라서 나 진짜 혼날 게 없는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뭐 혼나지도 않고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내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닐까요? 만약에 영상을 만드는 PD로 예를 든다면 당연히 친구들보다는 제가 제일 잘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제가 제일 잘하는 걸까요?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잘한다 소리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프로들 세계에서 내가 잘한다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든 내가 속한 영역에서 잘한다라는 소리가 정말 잘하는 것일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너 못해, 넌 바보야 이렇게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현실적으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냐 없냐가 30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 잘하고 있잖아, 너 잘하잖아 라는 말보다는 이 부분이 좀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반갑고 훨씬 더 좋더라고요. 30대 인생에 꼬이는 두 번째 신호. 더럽다. 몸도 옷도 방도 약간 조금 세긴 한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뭔가 안 씻고 다니고 이런 1차원적인 거 말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맨날 훌릴레하고 입고 다니거나 항상 편한 상태로만 다니다 보면은 인생이 꼬이는 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풀리진 않더라라는 게 제가 느낀 점입니다. 과거에 왕이 되면 무조건 옷부터 바꿨다고 해요. 의식주에서도 사실 의가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그만큼 무슨 옷을 입냐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이냐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 포기, 인생 노잼 이런 말을 제가 한창 하고 다니던 아주 그 철없던 시절에 보면은 진짜 옷도 좀 대충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즘에 정말 얼굴도 뿌용하고 옷도 뿌용하게 입는 이유가 찐짠이들한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찐짠이들이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더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오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예쁘게, 멋지게, 막 기깔나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정도 입는 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게 방입니다. 내 방 상태가 내 마음 상태, 내 머리 상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쓰레기 그때그때 안 치운다거나 집에 와서 옷 정리 안 하고 이것 중에서 제일 위험한 신호가 택배 시켰는데 안 뜯는 거. 이거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택배는 계속 시키는데 아예 안 뜯고 계속 방치해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방부터 치우자. 일단 옷부터 좀 깔끔하게 입자. 사람답게 하고 다니자. 약간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인생에 꼬이는 세 번째 신호. 살이 찐다. 이것도 약간 저한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몸 평가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살이 쪘다가 문제가 아니고 살이 쪄간다. 살이 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꼬이는 신호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살찐 사람은 게으르다. 이런 되게 편견 두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15살 때부터 그런 편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실제로 저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무언가를 놔버리잖아요. 저의 어떤 한 영역을 이렇게 놔버리는 순간 그게 살찜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남편이랑 막 먹고 이러다가 조금 살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좀 많이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저는 요즘에 아침에 출근할 때도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든 화장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화장실 가거나 이렇게 잠깐 쿡쿡 지날 때 거울 보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꾸며져 있으면 기분이 하루 종일 좋은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기분은 곧 태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기분을 관리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게 저는 되게 뇌리에 남아요. 그래서 내 기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하나가 뭐 체력 관리도 있고 건강한 음식 먹는 것도 있지만 나를 좀 이렇게 1차원적으로 그냥 이렇게 외적으로 좀 꾸미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인생이 꼬이는 네 번째 신호. 최근 6개월간 업데이트 된 게 아무것도 없다. 6개월 전 나의 뇌 상태와 현재 나의 뇌 상태, 나의 지식 상태가 변함없이 똑같다? 이거 약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대요. 35살부터는 신곡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점점 접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뒷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걸 나이 든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진짜 학습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정말 매일 밤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습하고 어떤
하나를 봐도 그걸 배움으로 연결시키려고 뇌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뇌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아는 거는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헤어진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볼 만한 어떤 학습을 바로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책일 수도 있고 그냥 나의 일기를 좀 쓰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매일매일 배움인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배움으로 연결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보는 것도 또 다른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말에 웬만하면 진짜 절대 집에 안 있으려고 해요.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꿈인 상태로 어디든 나가려고 해요. 그게 뭐 전시가 됐든 팝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무조건 좀 새로운 걸 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인생 꼬이기 싫어. 그리고 30대 인생이 꼬이는 다섯 번째 신호. 내 돈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한다. 재테크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멀어 보이는 단어까지 안 가도 돼요. 내 돈의 흐름. 월급 얼마 받고 여기서 내 고정지출 얼마 나가고 그걸 빼면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쭉 모으다 보면 나 어느 순간 이걸 할 수 있을 거고라는 흐름을 알지 못하면 결국 30대 때 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아 이런 거 진짜 마주하고 싶지 않다.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내가 돈을 외면하잖아요. 진짜 무섭게 돈도 나를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 내 돈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시그널 플래너 제가 정말 많이 추천했죠. 이거 어플 들어가가지고 메인 화면에서 살짝 내리면 알고 계시면 좋아요 탭이 있어요. 여기서 내 돈 관리 첫 시작 재테크 기초 강의 페이지에서 재무제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엑셀에 이렇게 내 재무 상태를 기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내 돈의 흐름을 한번 딱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내가 좀 자산이 있긴 있네? 라는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고 아 고정지출이 이 정도로 나가는구나 뭐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내 돈의 흐름을 이걸 적다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지출 얘기 나와서 꼭 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정지출 중에서 가장 건들기 어려워하는 게 바로 보험료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생애 주기별로 저축과 재테크가 달라지듯 보험도 달라져야 하는데 보험 점검할 때 활용하면 좋은 진짜 제가 찐으로 추천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 주변 지인들 뿐만 아니라 찐짜리들도 제 추천으로 보험 점검을 받아봤는데 모두가 와 이거 진짜 추천한다. 내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 나한테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였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진짜 실제로 도움 너무 많이 됐다고 너무 유용했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했던 그런 어플 바로 시그널 플래너입니다. 내 보험 점검이나 분석뿐 아니라 진짜 보험 관련해서 단순하게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병원 가기 전에 보험금 청구되는 건지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보험 설계사가 지인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뭐 엄마 친구든 뭐 아빠 친구든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패스하고 이런 거 진짜 많으셨잖아요. 시그널 플래너에서는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많이 내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혜택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보험 진짜 필요한 것만 있는 건지 불필요한 보험 정리할 수 있는지 이왕 가입하는 거 제대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차마 물어보기 좀 애매했던 그런 것들 싹 다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약간의 콜포비아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희소식이죠. 제가 진짜 예전에 찍은 영상에는 지금도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시그널 플래너는 괜히 어플 한번 깔았다가 막 전화 와가지고 코코님 지금쯤 이런 보험 필요하실 텐데 이런 전화 아예 일절 없습니다. 영업 전화 올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더 자신있게 추천한 어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그널 플래너의 알고 계시면 좋아요 탭에 들어가면 기초적인 재테크 상식부터 이런 표를 제공하는 것도 있으니까 꼭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고 고정지출 이런 거 적어가다 보면은 의외로 돈 관리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으면 내 돈의 흐름까지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러다 보면 30대 돈 때문에 인생 꼬일 일은 절대 없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개 중에 몇 개 정도 체크하셨어요? 20대부터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면 진짜 왔다고 너무 옛날 말인가? 아무튼 30대도 절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알아가고 실천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미래를 별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차게 바라보고 있네? 라는 순간이 분명 올 거예요. 만약에 3개 이상인 분들은 2024년에는 내가 딱 한 개라도 줄여보겠다 라고 다짐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한 개가 해결되면 다 도미노처럼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2024년에 열심히 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들고 올게요. 그럼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